의료 트랜잭션 역시도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그죠? 그리고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쓰고 시그너처를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어떤 흐름이죠, 그죠? 그런데 의료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A와 B, A와 C, A와 D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정한 의료기관과 그리고 다수의 환자들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좀 다르죠. 그죠? 그것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1, 2세대와 3, 4세대의 목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차이라기보다는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임플멘테이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이 의료기관이 있고 또 환자가 A가 방문하고 B가 방문하고 C와가 방문하고 이럴 때마다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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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관이 또 B, 기관 B도 있고 기관 C도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또 환자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환자의 이동에 의해서 모든 기관들의 트랜잭션 데이터가 하나로 연동될 수밖에 없죠. 그게 위빙 메커니즘입니다. 배짜기죠, 그죠? 배틀짜기.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자의 최종 거래 해시, 판매자의 최종 거래 해시, 두 개의 해시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그림 여기서 본 거잖아요. 요 그림입니다. 그죠? 요거 하나 있고 판매자의 최종 트랜잭션 해시, 구매자의 최종 트랜잭션 해시 이렇게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밑에 두 칸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어떤 주사 한 대 맞을 때마다 이 내용을 새로 기입하고 새로 기입하고 새로 기입하고 병원 내에서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위에서 보면은 이 과정이 환자가 그러니까 입원하고 퇴원할 때까지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사 한 대 맞을 때도 이게 만들어지고 약 하나를 먹을 때도 이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이게 수십 번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죠? 수십 번 만들어지지만은 그거는 이제 병원 내에서만 만들어지는 해싱 데이터고 나중에 이 오픈 해시 플랫폼에 기록되는 것은 딱 한 번 퇴원할 때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병원 내에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 주사 한 대 맞을 때마다 약 하나를 먹을 때마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겁니다. 데이터 수집 부분은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두 차례 만들어진다는 거. 첫 번째는 병원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 트랜지션 데이터가 어떤 한 환자가 열흘간 입원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병원 내부에서는 한 50번 만들어지게 돼요. 주사 한 대 맞고, 엑스레이 한번 찍고, 약 하나를 먹고, 물리치료 한번 받고 이럴 때마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져서 데이터, 품명, 수량, 금액이 여기 상품 및 서비스 항목으로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공급자 아이디, 그래서 공급자 아이디는 이제 주로 이제 의사 아이디가 되겠죠.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엑스레이 기사 이 사람들의 아이디, 수요자 아이디는 환자 아이디가 되고 타임스탬프, 다음에 로케이션은 뭐 엑스레이실이다, 혹은 물리치료실이다, 혹은 시술실이다 이런 로케이션이 나오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상품 서비스는 그때 처방에 사용되었던 주사나 약이나 이런 장치들, MRI 머신이나 이런 것들에게 다 품목이 되고 금액도 다 작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판매자의 최종 해시, 구매자의 최종 해시 요것들이 당당 연동이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이제 병원 내에서 한 50번 정도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또 한번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50번을 몰아서 이걸 하나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몰아서 정리된 것이 바로 이제 오픈해시 플랫폼에 기록되는 데이터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우리가 다른 알고리즘에서도 이거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들은 기관 내부에서만 이용을 하고 그리고 기관 외부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해싱 메커니즘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전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중 해싱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중 해싱 메커니즘은 맨 위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해시 플랫폼 중에서 이중 해싱, 해싱을 두 번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세세한 부분을 다 해싱하는 것과 외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한 차례 또 주기적으로 해싱하는 거, 그죠?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중 해싱을 이용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버와 통신은 주기적으로 1초에 한 번이나 뭐 2초에 한 번씩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요 트랜잭션 데이터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하는 시점과 퇴원하는 시점이 있는데 특별한 개별 환자예요. 그 환자 뭐 A라고 합시다. 그 A가 입원하고 퇴원한 시점에서 퇴원하는 시점에 이 모든 그 환자가 병원 내에서 발생시킨 트랜잭션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하나의 해시를 이렇게 퍼블리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병원 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다수의 트랜잭션 이 환자에 대해 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다수의 트랜잭션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데이터는 그 병원 내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되고 저장이 되고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 데이터만 나가게 되는 거죠.